자, 예, 계속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에서 상품 500개, 개당 6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계정 과목 보면 상품은 상품이죠. 외상이 나왔는데 상품을 매입했으므로 외상 매입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는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 자산이고요. 외상 매입금 부채고 현금 자산입니다. 자, 상품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현금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 증가는 대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을 쓰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차변에 상품 3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종류를 말하면, 자산하고 지금 부채밖에 없으므로 이제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김혜수를 월급 100만원 지급하기라고 채용하다. 채용하기로만 한 거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기로만 한 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므로 장부에다 기재하지 않죠.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거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네, 17번은 거래가 아닙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표 및 엽서 구입 대금 나왔죠? 우표 및 엽서 구입 대금의 이름이 통신비죠? 현금으로 지급하다. 통신비 비용이고 현금은 자산입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차변, 대변 이렇게 기재됩니다. 손익거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펜을 들고 쓰시면서 복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괘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느끼는 게 다른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시면 회계를 잘해 갈 수가 없죠. 회계에 제일 중요한 게 분괘입니다. 그래서 분괘를 회계의 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제비로 인한 수재민 도끼 성금, 수재민 도끼 성금 기부금 생각나시죠? 현금 90만원 문화방송에 기탁하다.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기부금, 대변에 현금 90만원씩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기부금이 비용이고, 예,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이고요. 네, 현금 자산이고,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겠습니다. 예, 손익거래가 되겠죠? 예, 비용이 혼자 나왔으므로.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때, 기부금이 무슨 비용이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자,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집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 때 55만 원을 법인카드인 PC카드로 결제하다라고 그랬죠? 직원 회식에 복리후생비가 생각나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처 직원과 회식하면 접대비입니다. 직원 회식하면 복리후생비고 판관비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하고 무슨 비용이냐면 판관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게 밥값이니까 미진금 처리가 돼야 되겠죠? 상품하고 온재료, 상품하고 재료 사오고 나서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 쓰기로 했습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 대변입니다. 미지급금 부채고 부채가 증가된 거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각각 55만 원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죠. 21번 보겠습니다.
금나라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 40만 원과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 차입에 따른 이자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돈 빌리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자 나오면 이자 수익인지 이자 비용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이거 부채, 이거 비용, 이거 자산이죠. 그 다음에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대변. 이게 한 번에 이제 생각나야 돼. 쭉이 내용이. 예. 자, 그리고 이걸 써보면은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써보세요.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이라고. 쓰셨습니까? 이자 전체 금액 15,000원을 다 쓰셔야 됩니다. 혼합거래입니다. 왜 혼합거래가 됐냐면, 비용의 발생에 해당되는 그 비용이 혼자 나오지 않고, 부채하고 같이 나왔죠? 그래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이달분 불법는 건물의 사무실 집세 30만원을 당좌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다. 사무실의 집세죠. 사무실 사용료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임차료가 이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당좌예금이 되겠고요. 이게 자산이고. 비용의 발생, 자산 감소된 거 맞죠? 자, 그리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차료는 무슨 비용이냐? 판관비.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시면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당좌예금, 손익거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 중이던 영업용 승용차, 승용차 나오면 차량 운반구가 생각나야 돼요. 24만원짜리를 20만원의 중고 조화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얼마를 받기로 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4만원짜리 승용차를 20만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죠, 4만원? 예, 승용차가 유형자산이잖아요.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유형자산입니다, 이거. 유형자산을 원가보다 싸게 팔면 손실이 발생되고 그 손실의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그 나중에 받기로 한거 외상으로 판 건데, 외상으로 팔았을 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뭐가 있어요? 미수금.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상품 제품 팔았을 때 쓰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수금 써야 되므로, 지금 상품 제품이 아닌 차량을 팔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결과 계정 과목에 차량 운반구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고, 하나씩 따져보시죠.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받을 돈. 받을 돈 생겼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이제 점점 가서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빨리 이제 곧바로 가시고, 이제 그다음에 한 번에 적을 수 있게끔 이제 보자마자 그렇게까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자, 이걸 거래를 적어보면, 한번 적어볼게요. 예.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비용이 자산화 가치품으로 혼합거래가 됩니다. 이게 분괴하는 연습, 펜 들고 쓰는 게좀 이제 귀찮으시기도 하겠지만, 실제는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제 프로그램 역을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차변과 대변으로. 근데 펜 들고 하는 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가장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고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 또는 기출 탄탄하게 하고 싶다면 펜 들고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원 거치료에 이달분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어유, 이거 거치료는 사람 이름이죠. 판매사원 이름. 어유, 이거 무섭네. 급여는 급여 쓰는 거죠. 그래서 급료가 나갈 때 판매 관리 쪽에 나가는 거는 급여고, 만약에 공장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한테 나가는 건 임금이고, 그다음에 일용직이면 작급이고, 그다음에 퇴직금이면 퇴직급여를 쓰라고 그랬죠. 자, 급여 비용입니다. 판관비, 현금 자산입니다. 급여 비용의 발생,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급여, 현금 100만 원씩 이렇게 쓰게끔 돼야 되고, 거래의 종류 물어보면 손익거래가 되겠죠. 계속해서 써놨지만 이제 한 번에 딱 보고 그냥 곧바로 쓸수 있게끔 이제 돼야 되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30에 전달할 선물용 홍삼 세트. 거래처라는 말이 나왔고, 거래처한테 줄 거죠. 여기까지 보고 접대비가 생각나시면 돼요. 접대비. 외상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선물 세트가, 이 선물용 홍삼 세트가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죠. 미지급금이 생각나야 돼요. 접대비 미지급금 이렇게 나가고, 이게 비용이고 부채고, 이 비용의 발생이고 부채의 증가니까, 한쪽이 차변이고 한쪽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미지급금이라고 쓰시고, 50만 원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래 종류 이제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거래처 아부 주식회사에 줄 개임기 48만 원을 H백화점에서 구입하고, 이것도 거래처 나왔죠? 예, 개임기의 이름은 접대비입니다. 예, 접대비 판관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외상이죠? 사온 물건이 거래처에 줄 개임기이기 때문에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이 되니까 앞에하고 똑같이 접대비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이제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손익거래, 여기다가 접대비 미지급금 48만 원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뿌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예. 자, 27번입니다. 격리사원 우울에는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금고에 있는 게 50만 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자, 이때 쓰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만약에 기말이다라고 그런다면 기말 현재 50만 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거 즉시 잡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남거나 부족하면 현금 과부족 쓰셔야 되고요. 그 현금 과부족 쓰실 때 남거나 부족할 때 쓰다 보니까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쓰기도 하고 대변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거래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변에 쓰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 중요 표시하시고요. 남는다, 과잉이다 그러면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한번 쭉 그어주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공부하신 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쓰는 거예요. 그 대변에 현금 쓰는 거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장부에다 써야지, 장부에서 50만 원 빼야지 시제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펜 들고 쓰는 거 장부에다 쓰는 거죠. 지금 장부가 더 50만 원 많으니까 빼버리면 이제 금고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맞춰놔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건, 이게 결산으로 가게 되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계정은 부족분은 잡손실, 그 다음에 과잉분은 잡입으로 대체가 됩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여기까지 읽으면 주식회사 더조원의 주식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읽으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되죠? 단기 매매 증권. 10주를 한 주당 31,000원에 구입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31만 원이 되겠네요.
그걸 4만 원에 팔았다 그랬으니까 이제 4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밑줄 전액 동사의 당좌 수표로 봤다 밑줄. 이거 동사는 같을 동자니까 한국증권에 주식 받았다는 거고, 다른 회사에 한국증권에 그 당좌 수표 받았다는 말이고, 다른 회사에 당좌 수표를 받았으니까 이게 현금이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당좌 수표 금고에 보관하시고 현금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현금 출납장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에는 한국은행 지폐하고 주화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도 다 기재하시는 거예요. 금고에 가지고 있는 거. 다른 회사의 당좌 수표가 현금이라는 거.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 근데 비싸게 팔았잖아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원가 이상으로 팔게 되면 그때에 써야 되는 그 차익의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죠.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이제 수익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 이게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고,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수익의 발생이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써보면 현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즉 현금 4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31만 원,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수익이니까 9만 원 이렇게 기재되는 거죠. 기재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수익이 혼자 안 나오고 자산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 혼합거래고 거래 종류 물어본다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동사의 당좌 수표는 아 현금이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잘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많이 틀리시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2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토이에게 제품 2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거 앞에서 좀 봤던 내용이네요. 이거 거래가 아니죠? 10% 계약금을 당좌금 계좌로 봤다. 예,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이거 선수금이죠. 예, 계약금 나오면 선수금인지 선급금인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선수금일까요? 선급금일까요? 이렇게 잘 생각하십시오. 선수금이죠? 예,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당좌금은 자산이고, 예,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죠? 이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예,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므로, 차변의 당좌금 20만원, 10%, 대변의 선수금 20만원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만 있으니까 교환거래가 되겠죠.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동찬 세무사 사무소. 예, 강하게 발음해 보세요. 이게 예, 재밌습니다. 기장 대행 수수료. 예, 세무사 사무소가 서비스업이죠? 기장 대행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거 수수료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예, 현금 이렇게 됩니다. 예, 수수료 비용이고 현금 자산이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현금이라고.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에 나와야 돼요.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쓰게 되죠. 10만 원. 두달 후에 주기로 했네요. 외상의 이름,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됩니다. 손익거래. 조금 되십니까? 조금씩 되셔야지 됩니다. 계속 어려워요, 이러시면. 더 반복하십시오.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대주주 돈 만화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영업에 쓰라고 시가 100만원짜리 건물을 증여 받았네요. 줬어요, 이거 돈 만화씨가. 금액이 두개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100만원과 50만원. 계정 과목은 건물 받았으니까 건물이에요. 건물이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을 증여받았으니까 자산 수증 이익이죠? 자산 수증 이익. 이거 수익의 발생,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수익하면 영업의 수익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야 돼요, 이제. 앞에서 정확하게 못 외운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대변이죠, 대변. 이제 손짓거리가 되고. 근데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을 100만 원 써야 되냐, 50만 원 써야 되냐. 이게 자산을 지금 무상으로 받은 거죠.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시가로 쓰도록 돼 있었지. 공정가치. 건물을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시가로 써야 됩니다.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치라고 해요. 공정가치.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이죠. 시가는 시장 가격을 줄인 말입니다. 이 건물 돈 주고 산다면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돈만 아씨가 50만 원 주고 샀을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건물을 지금 당장에 시장에 산다면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건물 100만 원 쓰셔야 돼요.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아씨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돈만 아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막 그런다면 그 사람이 50만 원짜리 건물 100만 원에 만약에 이제 팔았다. 혹시 그런다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50만 원 이익 받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돈만 아씨는 이제 판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한테 그냥 준 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만 보면 건물 100만 원짜리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사게 될 때, 취득하게 될 때, 그 자산에 취득할 때그 매입가는 시가죠. 항상 시가로 사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가를 취득원가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번.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IBK에서 2018년, 이게 밑줄 그어야 될 자리가 되겠죠? 2018년 9월 10일 상환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당사 보통금융 계좌로 입금받았네요. 대출 받았군요.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단기를 따질 때 1년 이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1년은 올해가 2015년이다라고 만약 그러면 내년 말까지다라고 그랬죠. 내년이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2017년 이후는 다 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이 돼요. 그리고 금액은 1500만 원씩. 여기에서 좀 한번 멈춰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 계정과목이 결정되면 아, 장기차입금이구나.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부채구나.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임으로 대변이구나. 그래서 딱 써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번에 쭉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있으니까 이제 교환거래가 되겠죠.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이태백에 대한 단기차입금 5천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단기차입금을 면제받았으니까 단기차입금이 감소됐죠? 부채의 감소구나. 차변.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익이거든요. 수익의 발생이구나. 이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대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단기차입금, 대변의 채무 면제익. 이거 손익거래입니다. 대변에 수익만 나오고 있어.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2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급여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나오고 있죠? 자, 생산직 임금, 사무직 급여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표이니까 그 250, 150 쓰고 대변에 써야 될거뗀 거. 뗀거 나오죠? 뗀거 이름 뭐예요? 예수금. 예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서 급여 지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급여 외에도 근로소득 외에도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할 때도 떼죠. 그럴 때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미리 받아놓은 돈이에요.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부채죠. 부채 증가 대변. 그다음에 이거 현금을 지급했다니까 현금 이렇게 돼요.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 그리고 이제 비용만 차변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3천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네, 건물 금액 3천만 원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지 건물에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죠. 단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 처리해요. 따라서 건물 3,090만 원 쓰셔야 돼요.
하나로 건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 3,090만 원, 이게 취득세, 건물로 처리돼야 된다는 거.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십시오. 계정 과목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치 거래 판례소 파악하시고 계속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분개는 정말로 회계에서 중요합니다.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